그런 거 좀 아닌 거 같고. 박어 먹는 날, 박어 먹는 날 빠지. 빠져? 아니, 그거는 눈 낭비. 단어 1회, 단어 시험 1회 빠지는 쿠폰? 와, 상당히 좋았는데? 난리 나왔대? 와, 상당히 좋았나? 그게 3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 아, 진짜? 3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 아, 네. 단어 시험 1회 면제권. 좋아? 이런 게 먹힌다. 이런 게 먹힐 줄 몰랐는데? 까만콩 같은. 일주일 안 돼. 일주일 어쨌든 두 번이잖아. 어쨌든 두 번이잖아. 싫어, 새끼야. 독해 리딩 시간에 숙제 1회 면제권? 어? 해석 1회 면제권? 이런 거? 아이고 씨. 공부 안 하는 거면 사주고 먹었어 새끼들 이거. 너무 좋은 너무 좋은 거야? 네. 치킨 기프티콘이면 얘들아 2만 얼마잖아. 3만 원 이하. 그니까. 치킨이면 니네 엄마한테 치킨 사달라고 하고 니네가 딱 시켜가지고 엄마 나 치킨 먹을 거니까 내 맘 부르지 마. 다 먹으면 되잖아, 내려가. 원래 다 먹어. 네, 너희 엄마 쪽으로 전화해야겠어. 지우이가 웬만한 상품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치킨 혼자 시켜주면 안 돼. 아, 지우이가 살 너무 빠졌다. 살수 못생겨지네. 네? 갈수록 아프리카인데, 너. 지우이가 못 먹었는데. 진짜 이렇게 둘이 같이 앉아있으니까 다른 인종 같지 않아? 한 약간 유럽인처럼 생겼고 그 멸치 캐나다의 멸치인처럼 생겼어. 얘는 필리핀 축구 유망주. 저기 태국 축구 유망주. 농구 아니에요? 왜? 자 우리 이제 현재 완료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좀 어려운 문법이에요. 오늘 할 거 그다음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좀 어렵고 좀 암기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응용해서 푸는 문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거기다가 네모칸 표를 써서 드렸는데 일단 기본 개념하고요.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 그 기억나죠? 우리 그 특히 우리 봉원 그 1학기 때 그 과거 현재 과거 과거 알고 시험 봤던 거 기억나세요? 아, 네. 기억나죠? 구원도 봤었죠 한번. 그거 표현인데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좀 몇 가지만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나 왜? 기억이 안 난다고? 다 까먹어져. 그래서 그 현재 완료에서 과거 완료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거든요. 현재 완료 시제를 쓸 때 과거 완료 시 과거 분사 시제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는 여기 표에 나와 있으니까. 앞에 넘겨나와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당장 다 뭐 암기하는 거니까 바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시제를 한번 오늘은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거기 필기노트라고 써있죠? 네. 거기 밑에다가 쓰시면 되고 시제에 대해서 볼게요. 제가 영어 가르칠 때 여러분들 항상 제일 강조하는 세 가지 있죠?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뭐다? 문법에서 수, 회, 시제. 제가 해커스 어학원 저기 강남점에 있을 때 대학생들, 성인들 영어 가르칠 때도 그 사람들은 수능까지 다 본 사람들이에요. 뭐 연대, 고대, 서울대, 뭐 중대, 뭐 영어 뭐 수능 막 1등급 맞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막 100명씩 앉아있어요. 그런 사람 막 토익 수업하는데 틀린 거 보잖아? 뭐 틀린 줄 알아? 이지를 아로 쓰고 아로 이지를 쓰고 이런 거 틀려, 이런 거. 알겠지? 그런 얘기 들어봤지? 결국, 뭐, 차 튜닝도 그렇고, 결국은 돌아서라던가, 순정, 이런 말 하잖아. 영어도 똑같아. 가주어, 현재 완료, 뭐, 지랄 막, 졸라 어려운 거 배워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 수, 해, 시제를 잘하는, 즉, 동사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 문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스피킹 할 거잖아요. 그죠? 대학생 되면 스피킹이 더 중요해져요. 오케이? 근데 나중에 진짜 여러분 스피킹하면 느낄 거지만 주어랑 동사의 시제랑 수를 일치해서 항상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야 그거는 효과가 없었어 이거를 It wasn't work 이렇게 말해.
it wasn't work. 말도 안 되잖아. It doesn't work라고 해야 돼. It doesn't work. 우리 배우잖아. It 하면은 두가 아니고 does를 쓴다. 알죠?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 안 나와.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수태 시제고 오늘 시제에 대해서 조금 넓게 배울 거고요. 영화의 시제는 몇 개가 있다고 했죠? 세 개. 영.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영화의 시제는 네, 총 12개가 있습니다. 12개. 그래서 한번 시제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현재 현재라고 잡고 해볼게요. 자, 일단 단순 시제가 있어요. 그죠? 단순 현재 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묻는 시제라고 하죠? 과거 시제. 네, 과거. 단순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래. 뭐라고 하죠? 네, 미래 시제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1학년들도 다 배웠다시피 비동사는 현재 시제 M, E, G, R 다 배웠고 네. 일반 동사는 S나 ES 붙인다 이런 것들 다 배웠어요. 그죠? 다음 과거는 거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들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들도 있죠. 그건 암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래 시는 어떻게 나타내죠? 그래서 will. 그죠? 조동사 will이나 또는 be going to 같은 거를 써서 할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단순 3시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시제가 있죠? 진행. 그렇죠. 진행 시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진행 시제가 있죠. 현재 진행 시제를 어떻게 만들죠? 비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ing 현재 분사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 현재 진행이 있으면 무슨 진행도 있겠어요? 과거 진행. 네, 과거 진행도 있습니다. 과거 진행 시제. 과거 진행. 과거 진행은 어떻게 만들어? was. 비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ing죠. was나 were 플러스 ing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중이었다. 그죠? I was watching TV last night. 그죠? I was watching TV at 7 last night. 어제 하는 중이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미래 진행도 있겠죠? 네. 미래. 미래 진행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죠? 미래가 will이죠? 그 다음에 비동사의 원형 써야 되죠. 조동사 다음에는 will be ing.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8월 16일에 계약한다고요? 8월 14일? 그럼 나는 8월 14일에 아침에 학교를 가고 있는 중일 것이다. I will be going to school. 그죠? On August 14th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 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울 무슨 시제가 있어요?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 그 다음 또 무슨 완료? 과거 완료. 과거 완료. 마지막으로 여기 미래 완료 시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쓰지 않을게. 어떻게 쓰냐면 현재 완료는 오늘 배울 거예요.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로 쓰고요. 과거 완료는 had 과거 분사. 미래 완료는 will have 과거 분사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다음에 마지막 이거랑 합친 시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완료.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마지막 미래 완료 진행까지 해서 총 시제 몇 개가? 12개 시제가 있어요. 미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시제 뭐밖에 없어요? 이거 그리고 오늘 이거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 다섯 개가 더 배우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오늘은 다른 거 챙기고 이 현재 완료 시제만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 시제를 한번 여기다가 또 그려볼게요. 현재를 기준으로 한번 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우리나라 국어의 문법에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정확히 명시된 게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만은 사실 과거, 현재, 미래만 조금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언어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있는 게 약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TV를 봤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요 시제로 말하면 되잖아요. 그쵸? I watch TV 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TV를 봤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TV를 그때 봤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TV를 봤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그쵸? 오늘 말하면 다르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언제 발생을 한 거야? 과거의 특정 시점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라는 사건이 과거 이 시점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쭉 이어져서 언제까지?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시제를 우리가 무슨 시제라고 한다?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현재 완료. 그래서 이름이 과거 완료가 아니고 현재 완료죠. 현재까지 이어져 온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네. 요거를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고요.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시제다. 오케이? 나중에 배울 과거 완료는 과거부터 과거까지, 미래 완료는 과거나 현재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시제를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현재 완료인데요. 현재 완료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해석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헷갈려해요. 특히 리딩 시간에도 보면 현재 완료 시제를 여러분이 해석할 때 좀 멈칫멈칫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얘처럼 하면 됩니다. 과거 시제처럼 그냥 뭐뭐했다 또는 뭐뭐였다 일단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처럼 해석해주면 된다. 알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현재 완료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과거처럼 해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 현재 완료 이 시제를 가지고 네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네 가지. 이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 이게 이제 시험의 주요 파트가 자, 그래서 뭐뭐가 있냐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 have PP를 가지고 이 네 가지를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have PP라고 모양을 찍었습니다. PP는 뭐 말인지 다 알죠, 여러분들? 과거 분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료부터 설명할게요. 완료는 뭐냐면 이때 일어난 사건이 지금 기준으로 이미 완료가 됐거나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게 쓰는 겁니다. 다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완료가 됐거나 또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시제. 오케이? 그래서 이 네 가지 문법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쓰이는 단어가 뭔지만 알면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네 가지 문법을 어떻게 구분하냐? 각각의 용법별로 같이 쓰이는 단어가 뭔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완료 딱 세 가지입니다. 자, 뭐냐면 just, already, yet입니다. Just는 무슨 뜻이죠? Just 방금 지금 막 이라는 뜻이에요. Okay? I have just started my homework. 난 지금 막 내 숙제 시작했어 라는 거죠. Okay? 그 다음에 already는 이미. 그쵸? 나 이미 숙제 다 끝냈어. I have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이미 다 끝낸 거야. 완료한 거야. yet은? 아직. 아직이에요. 그래서 yet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얘는 아직이란 뜻일 때는 반드시 어떤 문에 쓰여야 돼요? 부정문에 쓰여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직이란 뜻이고 이거는 무슨 문? 부정문에 써야 돼요. 그러면 얘들아 예를 들어서 yet이 나왔는데 의문문에 쓰였네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예시. 아, 이미. 벌써라는 뜻이. 이미 벌써. Already 생각해. 역시 준호의 문법 굉장히 잘해. 자, 이제 경험으로 가겠습니다. 경험은 뭐냐면 이 비끔쳐진 이 시기에 내가 해봤다, 안 해봤다, 몇 번 해봤다, 전에 해봤다 라는 뜻이에요. 경험을 해봤다는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경험 뭐가 있냐면 ever 여지껏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해본 적 없다 never 이전에 before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도 할 수 있죠?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그 다음에 세 번 목자는 무슨 무슨 times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나오면 현재 원리의 무슨 문법이다? 경험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이해됩니까? 네. 자 이제 계속할게요. 계속은 뭐냐면 이 A 시점부터 한 그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된다 계속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시제예요. 자 이건 두 가지입니다. 뭐랑 뭐냐면 for랑 since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간격을 둔 이유가 있어요. 일단 for랑 since 의미가 다릅니다. 자, for는 무슨 뜻이죠? 시간이랑 쓰이면? 오케이,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since는 무슨 뜻이죠?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들아 for 다음에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2시간 동안이라는 시간의 잘 들어? 시간의 시점이 나와야 돼? 아니면 기간이 나와요? 기간 이게 중요합니다. for 다음에 뭐가 나온다? 기간이 나와요. 반면에 since는 그 시점부터죠. 네. 그럼 since 다음에 기간이 나와 시점이 나와? 시점. 네, 시점이 나온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for랑 since가 나오면 현재 완료의 계속이다. 그 다음에 결과는요. 여러분들이 좀 가장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결과는 뭐냐면요. 이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의 결과가 지금의 결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역시나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때는 I have lost my wallet 이라고 해주면 내가 잃어버린 걸 지금도 못 찾는다는 뜻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뭘로 구분 지으시냐면 얘네들은 지금 다 부사 아니면 전치사들이죠. 네. 근데 얘는 동사로 구분합니다. 뭘로 구분한다고? 동사. 동사로.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를 뜻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뭐냐면 go랑 lose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go를 과거 분사 형태로 바꾼 뭐죠? gone이죠. 그래서 have gone. lose의 과거 분사가 뭐죠? lost죠. 그래서 have lost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have gone, have lost가 나오면 그 현재 완료 무슨 용법이다? 결과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나중에 have gone이랑 have been이나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게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바로 적진 않고요. 나중에 문제로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그때 필링이 잠깐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별표 두 개짜리입니다. 자, 현재 완료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쓰는데 현재 완료란 뭐를 여기 꼭 비교해 주셔야 되냐면 과거에 단순 과거 시제랑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현재 완료를 쓸 수 있고 언제는 쓸 수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제 8시에 TV를 딱 봤다. 딱 8시에 라는 정확한 시점이 나오죠. 그러면 8시에 라고 딱 점을 찍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현재 완료를 쓰는 게 좋겠어요? 단순 과거를 쓰는 게 좋겠어요? 단순 과거를 쓰는 게 좋겠죠. 딱 8시에 본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는 현재 완료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현재 완료를 쓸 수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과거랑 반드시 써야 되는 상황, 단순 과거 시제만 써야 하는 경우,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언제냐면요, 딱 지금 방금 얘기한 그겁니다. 어떤 시점이 언급됐을 때, 특정 시점이 언급됐을 때, 특정 시점이 언급됐을 때는 절대 단순 과거만 써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어제! 영어로 뭐죠? Yesterday. Yesterday. 어제. 그 다음 지난주 목요일 영어로 어떻게 하죠? Last Thursday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Last 땡땡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과거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시간 전에 영어로 뭐라고 하죠? 3 hours ago. 그렇죠? 그래서 땡땡땡 ago 라고 나오면 이것도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2008년 영어로 어떻게 하죠? In 2008 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치사 in 플러스 연도가 나오면 이것도 과거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8월 12일 영어로 어떻게 하니? On August 12th 라고 하죠? On 플러스 날짜. 그 다음에 7시에 영어 어떻게 합니까? At 7 o'clock. At 시간.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단순 과거만 써주셔야 되고요. 오케이? 네, 마지막으로 요거. When. When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단순 과거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 언제 샤워했어? 라고 할 때는 언제 샤워했냐는 그 특정 시점을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는 When did you take a shower? 라고 해야 돼요. When have you taken a shower? 라고 해야 돼요. When did you take a shower? 왜냐면 시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When이 나왔을 때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단순 과거만 써야 돼요. 알겠죠? 네. 이런 것들을 알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시험의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시제 한번 딱 전체적으로 봤고요. 현재 완료, 그 다음에 용법, 과거까지. 선생님. 네. 여기 빨간 글씨 뭐라 쓰신 거예요? 이거? 네. 특정 시점이 언급. 네, 다 쓰시고요. 다 쓴 사람은요. 한 페이지 넘기면 거기 연습해보는 거 있어요.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한 문장 완성하시고 거기 있죠? 거기서 한번 풀어보세요. 숙제는 객관식만 내줄 거니까 지금 빨리 연습해보세요. 천천히 있어. 천천히 있어. 무조건 과거 분사만 써야 돼요. ing나 또는 과거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이해되니? 약간 이해돼?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해가 될 거야.
자, 거기 빈칸 채우는 거 얘들아 10번까지만 하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각각 무슨 용법을 나타내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파트 1번 10번까지만 풀고 뒤로 넘기면 파트 11이라고 해가지고 용법을 식별하시려고 있어요. 그거를 보세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 모르는 거 질문해도 돼요. 혹시 안 보이냐? 글씨 안 보인다. 왜? 가까운 재능을 왜 보여? 그건 그래가지고 팔아 돈 받고 팔아. 그럼 재밌어질 거야. 음악 보고 싶어. 원래 해야지. 유튜브에 얼굴 안다고 해가지고 그림 그려주는 거지. 제가 자, 숙제는 객관식 문제랑요. 방금 제가 얘기한 파트 11번 있죠. 용법 식별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것까지가 숙제입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개념은 사실 별게 없는 것 같은데 문제를 풀어보면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꼼꼼히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특강 기간에 뭐 먹어본 거 있어요? 소대, 분사, 관계대명사, 가져진 주어, 현재 완료. 다섯 개 외웠어.
주말에 이번에 이용해가지고 복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잘 쉬었다가 수업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